이번 방은 입구부터 심상치 않다. 야, 여기는 자전거 방이야? 아, 혹시 애들이 많나? PC방보다 많노? 토요일 PC방보다 핫한 거의 막 자전거 방급. 잠깐만, 뭔가 농담이지. 눈이 진짜 괜찮다니까. 뭔가 비밀의 공간 그런 데 들어가는 거 같잖아. 아니 그거 같다, 그거 걸리고 여행기. 일단 입장부터 심상치 않거든. 머리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돼. 겸손해지는 방. 어, 겸손해지는 방. 하도 넓어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구조는 미니 투룸이야. 자, 일단 여기 집에 들어오면 키가 180이 넘으면은 약간 좀 겸손해져야 되는 방이야. 이 문 높이부터 이미 쪼그려서 와야 돼. 그래서 나는 뭐 키가 작으니까 뭐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키가 좀 크다면 이 방은 이제 못 오는 거지. 하, 이건 내 인덕션 진짜 싫어하는데 가스레인지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인덕션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도 뭐 냉장고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옥탑방의 필수템 베란다. 우리 베란다 옥상 공간이 이제 옥탑방의 로망이거든. 여기가 나만의 공간이라는 거. 옥탑방의 낭만이 뭐야? 여기서 이제 평상도 갖다 놓고 우리 뭐 헬스 기구도 갖다 놓고 그리고 화분도 좀 키우고 그런 게 바로 로망이잖아. 그게 바로 여기가 가능하다고. 여기 약간 미니 투룸처럼 거실 하나 방 하나 구조거든? 근데 거실이 이 상태를 봐. 내가 볼 때는 이거 방을 두 개로 쪼갈라고 남을 정도로 이게 거실이 큰데 여기가 거실이야 일단. 그래서 뭐 여기 사실 뭐 그냥 축구해도 좀 남을 정도로 거짓말 좀 보태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저기 가는 거 한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걸으면 가야 가로가 간다고. 그럼 이제 저 대각선 길이 얼마나 넓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간도 이만큼 넓어가지고 사실 뭐 현장 숙소라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쓴다면 이런 데 진짜 이만한 데가 없지. 그리고 방은 다 와보면 방도 있다. 방 진짜. 이야. 얼마인데? 여기가 100에 40이야. 다 이제 스크린도 이제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쪽 편에서 그 스크린 이제 빔 쏘는 거, 빔 프로젝터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영화 쏘면은 나만의 공간이 이제 완성되는 거라고. 여기가 바로 나만의 시네마야 그냥. 어? 자, 이 방에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1번 세탁이 힘들어. 그리고 2번 씻는 것도 힘들어. 자, 여기가 화장실인데 키가 내가 170인데 이 사람도 못 들어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러고 들어가야 된다고. 심지어 서지도 못해요. 어? 이게 화장실이야? 어. 그리고 우리 이 빨래를 하러 가기까지가 이 세탁기까지 이 거리가 험난해. 이러고 가서 이러고 열고 이러고 넣어야 된다고. 어? 이거 언제 넣냐 이거. 어? 내가 볼 때는 여기는 빨래 카트가 하나 있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씻어? 이거는 그냥 뭐. 아니 근데 뭐 씻는 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씻지는 못하겠지만 아씨 차가워. 이렇게 그냥 씻기만 하면 돼. 앉아가지고 서서 하면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 서서 씻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딱 씻다가 갑자기 이렇게 씻다가 옆으로 돌렸다 이러면은 이제 감전되는 거라고. 세수 어떻게 하는데? 세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씨 씻는다. 아, 이렇게 씻는 거야 이제. 허리를 절대 못 펴. 절대 허리를 펴서는 안 돼. 항상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장점은 있어. 근데 변기에 앉으면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 해뭐 나만의 공간 딱 맞는 그런 공간 같거든. 딱 앉으면은 뭔가 이 심신에 안정이 와. 왜냐면 이게 다 키가 딱 맞거든 안정키랑. 이게 사람이 서면은 힘들어지는 거야. 기어 다니든지 겸손해지면서 수그리고 오든지 아니면 앉아서 다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게 진짜 유일한 단점인데 이 단점이 너무 커. 근데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런 대궐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고. 뭐 또 하나의 장점. 에어컨이 두 대. 아니 그니까 시원하긴 하겠다 그지? 어 오케이.